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단편적인 주제들은 대개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쁜 보통 시민들은 신경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나라 일하는 사람들한테 봉급 주고 잘 해달라고 이러면 이럴 권력을 맡긴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노골적으로 기울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의 여러분들 끝은 결국은 체제가 변하는 것이고 완전 친중국가로 갈 것이고 주한미군이 철수될 것이고 예 그냥 반미 반일 국가가 되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 정치 세력이 완전히 국가를 장악해가지고 수십 년 이렇게 끌고 안 가겠습니까? 그 사이에 뭐 뭐가 나라에 남겠습니까? 반도체가 남겠습니까? 원전이 남겠습니까?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지금 중앙일보의 톱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로 어떻게 여러분들 권력을 분점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 예, 친북 핵심 세력과 반미 핵심 세력과 여러분 연합 세력을 구성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먹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야당 위성정당 시민단체 몫으로 4명 확정 반미단체 대표가 비례 1번이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개방된 사회에서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 반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정신줄을 완전히 놨거나 아니면 완전히 골수 뭡니까? 예, 사상범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무리 정신줄을 놨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상이 뭐죠? 예,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그냥 급속히 변해가는 이 시대에 나라의 외연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이런 개방 사회로 가야지 국민들이 이런 배를 골지 않고 이런 살겠죠. 그걸 뭡니까 대형시키가 지금 와가지고 반미단체 대표를 비례대표 1번으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선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단체 몫으로 배정된 4인이 전지에 이 젊은 분이 전 서울과학기술대 부총장 부총학생 회장이고 이분은 정령이 뭐 사드 배치 반대하는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님이시고 이 양반은 이번에 여러분들 파문이 큰 의사정원 급격하게 이런 확대를 주장한 서울의대의 김윤 씨 큰 공을 했다고 여러분들 자리를 주는 모양입니다. 큰 공을 세웠으니까 여당의 전선을 예, 완전히 분열시킨 큰 공을 세운 김윤 교수가 이번에 비례대표 3번이 됐네요. 기가 차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고 뭐 이 양반 아마 인권 뭐 군 인권위원회 소장인가 해가지고 군 내에 그런 예, 동성자 뭐 처우 개선 뭐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해가지고 예.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통합진보당의 후신격인 진보당과 한결의 하나는 진보당과 긴밀한 관계로 각종 시위 등에 삼고 행동했고 국민 문자 투표가 주요 심사 점수에 포함된 이번 공개 오디션 국민 문자 투표에서는 다 무슨 만졌겠죠. 뭐. 만졌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대거 여름 들어가 가지고 선거가 완전히 그냥 당내 뭐 당대표 경선 뭐 대선 후보 경선 공직선거 완전히 다 여름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하마스도 결국은 처음엔 테러 집단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원내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나라를 작살내버린 거죠. 뭐 여기 진보당 사람들도 원 외에서 여러분들 먼저 노력해봐야 안 되니까 원 내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뭡니까 나라를 말아먹는 방법이 역사적으로 가장 좌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중요한 수단이니까 그 길로 선택한 거죠. 여성 2비로 당선권 비례 배정이 예상된 정영희 후보도 전국 여성 농민의 총연합에서 통일선봉대 대장을 맡다 벌써 통일선봉대 이런 뭐 냄새가 나면은 뭐 벌써 뭐죠?
예,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깔아준 판덕에 통진당 계열 인사들의 국회 입성이 현실화됐고 남성 1위를 한 김유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강하게 주장해온 인사다. 예, 이렇게 예, 뭐 김윤 씨는 큰 자리를 하나 줘도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총선 전에 표를 까먹는 데 큰 역할을 한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아주 잘 아는 한 분 말씀처럼 역대 야당 가운데서도 가장 좌파 세력이 강한 그런 야당이 됐다.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약하게 하더라도 다음 대선은 뭡니까? 화끈하게서 권력을 가져가겠죠. 어차피 자기들 권력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그런 선관위의 사무총장조차도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권력이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이동됐지만 국민의힘이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종류의 제도 개선도 못한 상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 국민들이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신세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참담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입을 다물지만 저는 그냥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나라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약간 어둡게 보는 것은 어제 프랑스의 한 71세 아주 원로 기자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공식적으로 5.2%다 이런 것이 다 뻥이고 3%대다 이런 것을 중국의 고위층에 접속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서 취재한 내용을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도의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체제를 지키는 것이나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누구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폭압적인 정권이 권력을 탈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도 일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전체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그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력하더라도 그냥 완전히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불행하게도 그 내용을 어제 중국 관련된 사안에서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실제 성장률 3%이란 이 프랑스 기사의 마지막에 보시면 중국이 곧 폭발한 압력 속 같은 상태이지만 권력 전복을 위한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고 중국이 이런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는 데는 20년에 30년의 장관 세월이 걸릴 것이다. 20, 30년이 걸려도 해결될 가능성은 난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왜? 저항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저항하려고 하는 저항하려면 본인이 피해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은 이제 없는 겁니다. 가난할 때는 사람들이 순수함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항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저항이 안 되는 거죠. 중국 문제지만 꼭 우리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